바닥이 발이 다 바닥이. 어, 그래도 누가 회사하는 게 그런지. 원래 수분은 바닥에 없어. 원래 수분은 11m잖아. 진짜로? 아. 원래 와, 그러면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우와 뭐야? 원래 근데 지금 연기 세게 해야 돼. 다친 거죠. 도도함에 발에 버리면 falling. Choose me, 너와 나의 차이, 너와 나의 사이, 너와 나의 vibe. 우리를 밝게 비추고 터지는 spotlight. 달빛 아래 moonwalking, 춤춰봐기 moonwalking. 3kg. 9분? 9분? 네. 3kg 9분? 자동차보다 더 하네. 너 처음부터 땅 하잖아. 이렇게. 어, 전력질주로 굳이 뛰어보면? 3kg 쌓는 게 1kg 뛰는 게 16kg 걸려. 근데 음 되게 높게 가던데? 아 그래? 어. 나 못 봤어. 저 얼굴 나고 나서 높게 바로 뭐 재민이 형이 인타임 불러달라는 거야. 우리 팬이거든. 누가? 팬이야? 인타임을 알아? 어. 와, 인타임 부른데 떨려서 가사를 까먹은 거야. 저희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뭐죠? 이제 드렁큰 타이거 형님의 이제 몬스터라는 곡을 저희 몬스타엑스가 몬스타가 몬스터를 몬스타엑스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몬스터 진짜 몬스터라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진짜 몬스터를 웹라인 이렇게 둘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냥 저희의 그 에너지 네. 아닐까요? 아무래도 둘이서 뭔가 이제 방송에서 무대를 보여준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긴 해도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노출이 된 적은 없어도 아무래도 둘이 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또 영광스럽게도 IWGK 선배님의 무대를 저희 뒤로 또 이제 원래 본 무대 공연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정도. 그 드렁큰 타이거 선배님께도 아 이 친구들 정말 에너지 넘치는구나 오늘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문베베 여러분들도 또 생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또 이런 스페셜 무대를 하는 분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좋아하시겠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몬스타엑스가 만드는 몬스터가 또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일단 에너지는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본 무대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라지만 내가 널 파고들 테니까 널 샤 야 니가 찾다 first love 내가 네 사랑에 fall in love 난 절대 잊지 못해 하러 돼 내게 집중 좋지 못해 끌림 그대로 미친 척 빠져봐 내게로 heart I'm taking me a heart attack 감당해줘 날 Are you give me a heart latte Are you give me a heart latte Are you give me a heart latte 거부할 수 없는 heart attack <웃음> 수기 형, 어? 형원이는 되지. 아니, 부원이는 돼, 다 돼.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세계다. 하나. 자, 둘. 세계다. 자, 하나. 자, 둘. 마지막. Okay. 저희가 항상 매년 보고 있는 MBC 가요 대제전을 위해 일산 MBC에 왔습니다. 에업 에업 에업. 2019년도에는 한국에 공기 좋은 곳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도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연말이면 보통 뭔가 좀 풍성하고 몸도 작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고기류나 튀김, 뭐 갈비찜, 탕 뭐 이런 것들 좀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는 아마 저희가 또 세 번째 월드투어를 하니까 그때 못 가본 나라를 가보지 하니까 싶어요. 혼자서도 여행을 가보고 싶긴 하네요. 음식 가장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뭐. 돈 상관 안 쓰고 세뱃돈 받을 걸로 먹을 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 왼손 힘이잖아. 2019년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저기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랑 발리. 이유는 그냥 정말 그 휴양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 쉬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저는 뭘 추천해요? 수제비 추천했습니다. 뭔가 그 시원한 그런 바람에 뭐 뜨끈뜨끈한 이렇게 수제비를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수제비를 먹으러 이제 갔다가 근데 수제비 한 그릇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문배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행지는 스키장. 스키장을 한번 가보고 싶고 연말 연시에 추천하는 음식은 저는 떡국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떡국 먹으면 한 두세 그릇씩 먹었어요. 물론 저기 아시죠? 떡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 115방이야.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살짝에 뭐 체류 중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런 연말 연시에는 사실 그런 거 그냥 가기에는 뭐 너무 열에 그 연도의 끝이 연도의 시작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군자 치킨도 지금 떡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이제 멤버들이랑 좀 단체로 여행을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한번 가보고 싶고 장소는 약간 계곡도 괜찮을 것 같고 여름에 내년에 이제 계곡 가가지고 막 물놀이도 하고 거기서 뭐 백숙 같은 것도 먹고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펜션 같은 데 같이 단체로 멤버들이랑 뭐 다 같이 해가지고 가도 재밌을 것 같고 연말 연시에 멤버분들한테 어제 형들이 먹었던 소고기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돼지갈비를 좋아해서 돼지갈비도 괜찮을 것 같고 추울 때 그 약간 새우 소금구이 이제 먹는 것도 좀 추천을 많이 드릴게요. 그런 거 좀 건강식, 보양식 이런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말 시상식 할 때 머리를 계속 바꿨는데 그 이유는 제가 머리 두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최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머리를 좀 쉬게 하려고 일부러 바꾼 게 좀 있고 그 연말이다 보니까 좀 보는 재미가 있게 하려고 머리를 좀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탈색은 아니고 제가 원래 탈색모에 이제 색을 입힌 거라서 두피에 크게 영향을 가지 않는 거라서 했는데 모배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몸매배 이제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고 이제 저도 더욱더 건강할 거고 저는 좀 살을 좀 더 쪄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내년엔 좀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 더 다양하고 즐거운 기쁨들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1위가 아니더라도 뭐 좋은 노래 저희 팀 몸베베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간장게장을 먹고 싶기 때문에 간장게장으로
에어. 너 오늘 어디서 왔어? 나 이빨 닦고 왔어. 아 잘했어. 나 스키장 갔고. 그리고 에어.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고요. 에어. 그리고 또 어떻게 가줄까? 온천탕. 온천탕. 놀이동산. 에어. Alright. 아 또 어디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너무 많았는데. 제주도 가고 싶고 그리고 여름에는 계곡 가고 싶고 동백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여행이라는 걸 딱히 떠나보고 싶진 않았는데 투어로 놀면서 항상 좀 되게 엄청난 추억을 안겨서는 여행을 항상 떠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못 가봤던 곳을 가고 싶어요. 월드 투어로 다른 안 가봤던 예를 들어서 인도라던가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다른 나라에 계신 팬분들 그리고 좀 한국에서도 지방에 계셔서 잘 못 보는 몸매들을 보러 일단은 한국도 못 가본 곳이 많기 때문에 해외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한국부터 좀 다 가보고 가고 싶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소고기가 맛이 아주 좋습니다. 겨울에는 소고기가 아주 제철이고요. 그리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도 아주 제철입니다. 맛있게. 몸베베 2018년도 우리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랑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